씨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아, 저요. 아, 저 여기 직원이에요. 김 대표님이. 아, 대표님 안에 계세요? 네. 근데 실물이 진짜 잘생기셨네요. 혹시 인스타 올리게 사진 같이 하나 찍어도 돼요? 그럼요. 아. 야, 내가 오는 배우들마다 자꾸 사진을 찍어달래네. 어?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 있어. 드릴게요. 오케이, 브라. 제가 저기 준이하고 거북이는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좀 기다려. 너 학교에서 배우들하고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팬사인 왔어? 놀러 왔어? 뭐 어때서 그래요? 근데 대표님, 저 매니저 하고 싶어서 왔는데 언제까지 이 사무실에서 일해요?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 인사가 그게 뭐냐? 이게 뭐냐? 너 힙합 가수야? 알았어요. 늙은 아저씨. 늙은 아저씨. 야, 너 나! 아, 야, 너 뭐야? 남자 화장실을 왜 기웃대? 대표님 찾으러 온 건 줄 알아요. 그 생각 조태영 대표라는 사람과 전화왔어요. 가서. 회의 중이라고 졸라 바쁘다고 전해. 근데 회의 중이라도 전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고안의 달장이 와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든지 알아서 좀 들어대. 가! 가! 나를 못 봤어. 야, 들었지? 지금 생각... 야! 이봤어. 내가 회의 중이라고 둘러대라고 그러지 않았어? 고환?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병원 갔다고 했는데요. 야, 그런 말까지 했냐? 대표님. 고환이 뭐예요? 아, 됐어 임마, 됐어 임마. 그보다 큰 대표님이 작은 대표님 찾으시던데요. 누가 작은 대표야? 어? 회식 어디려는데? 비행기가 조금 나왔네. 예, 그게 그 형이 아니 모해시장통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걔는 왜 촬영장 가면은 꼭 샴페인을 처마셔? 그것도 호텔에서? 거기서만 마셔야 된대요. 분위기가 좋다고. 까고 있네. 하여튼 이놈의 그 교포 출신 연기자들 꼭 그렇게 티를 내요. 아유, 양키 새끼들. 양키 새끼들? 야, 너 이것도 다 적는 거 아니지? 어? 다 적는데요. 어? 양키, 양키. 조크. 저 아주 버릇이 없어가지고 좀. 양키 고홈 새끼야, 너 그것도 적어 임마. 좀 말려. 예,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차를 또 뭔 수리를 하셔? 야, 저기 그 CJ 투자 팀장한테 30분마다 전화해서 회의 끝났는데 체크하고 곧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열 봤어. 야, 너는 누가 회의 시간에 그 야동 뭐라 그러디? 어? 그냥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 야, 하루 동안 아프지 않아? 18분마다 한 번씩 나한테 보고해, 알았어? 18? 아, 이것들. 왔어요. Hey, bro. What's up, bro? 응가평 안에 있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아, 그래도 전화통 하고 계니까. 뭐 언제 들어오신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냥 어디 간 거야? 다음에 올까? 안 돼, 오늘 봐야 돼. 뭐야? 이거. 도유정? 이리 봐. 통화해 보세요. 김은감이도 안 나와, 임마! 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뭐야, 이건. 야! 김은갑이 어디 갔어? 어? 이 새끼 내 양말 두 번이나 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까고 있네? 저리 비켜! 저리 안 비켜! 야, 김은갑이! 막아! 아니, 쭉! 막으라니까, 이 새끼들아! 이번에 뭐하냐, 임마? 이걸 주라고 했잖아요. 형, 일찍 끝났네요. 너희네가 도망이나 수혜가 제대로 되겠냐? 어? 네? 야, 그 돌튀기 가져와. 하지 마. 아유, 그냥 뭘 못 시켜 그냥. 화분한테 되게 착하네요. 나한테도 그렇게 하지. 꼽냐, 임마? 그리고 그런 말은 네 남친한테 가서 하는 말이야. 알았어? 영빈이 만지지 마! 영빈이요?
나 아유. 영빈이요? 건들지 마,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알았어? 영빈인데 혹시 이름 붙인 거예요? 야, 딱 우리 주연 배우 다섯 명 딱 떨어지지? 에? 그럼 나머지 배우들은요? 걔들 건 없어. 더 크면은 내가 난 화분에다가 이름을 딱 붙여준다, 내가. 와, 대표님 귀엽네요. 귀여운 돌았냐? 소름이 확 돋네. 어디요? 불알에? 야, 여자가 그게 뭐? 맨날 그런 말 하던데. 불알. 야! 그러니까 그런 말 좀 안 쓰면 안 돼요?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내 입이야. 나가, 시끄러. 그리고 너 화분 얘기했다가 죽는다, 너. 어? 네. 나중에 나도 화분 사서 응갑이라고 붙여야지. 뭐 오늘 특별한 거 없지? 딴 건 모르겠고요. 차영빈 씨 리딩 안 갔대요. 딴 건 모르겠고도 일 똑바로 안 할래? 오늘 영빈이 첫 리딩 아니야? 왜?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뭐, 단날로 스케줄 잡았다는데. 컨디션이 왜 안 좋지? 가서 물 좀 갖고. 왜? 뭐? 이거 딸이 준 거예요? 다 모았어요? 아니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오늘 노인네 왔다 갔냐? 아, 강우석 대표? 오늘 안 왔어요. 그래? 마, 나가. 왜? 뭐? 알았어요. Good dad. 버르장. 늦으셨네요. 실장님들이 다 찾아왔는데. 와. 나 왔다고 다 들어오라 그래. 아까 강우석 대표하고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안 계셔서 다 같이 회의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 다 나갔어? 네. 들이지 말자. 어디냐? 밥 맛있냐? 강 대표 옆에 있으면 바꿔봐. 아, 저기 통화하기 싫으시다는데. 뭐? 아이씨, 정말. 어디야? 내가 거기로 갈게, 지금. 아, 저기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오시면 그냥 가신대요. 저 끊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뭐야? 야! 뒤 끊어? 아씨, 이놈이 진짜 노망이 났나. 늙어망이 애도 아니고 진짜 삐져가지고 가지가지 하네 정말. 강 대표랑 싸웠어요? 싸우긴 뭘 싸우면 애들이냐? 애들처럼 맨날 둘이서 그거 뭐죠? 티격태격. 그러니까 티격태격. 그러니까 시끄러. 왜 이렇게 쌓여있니? 이번 주 결정해야 될 것들인데 안 보셨죠? 누가 뭘 남았냐? 읽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렇지 임마. 너 나가가지고 도시락이라도 좀 시켜. 내 백가죽이 등에 붙겠다. 얼른. 깔빠스. 깔빠스. 도시락엔 뭐요? Sorry. 야 너 나가. 아우 창피해. 깔빠스. 뭐 하세요? 놀래라 이 새끼. 야, 저것들 언제부터 저러군요? 아까 붙어 있었는데요. 아주 이제 대놓고 지들끼리 모이네. 어? 조선시대 간신 마냥 맨날 처음 모여가지고. 아, 다 회사 임원들이죠? 멋진 말을 왕따? 뭐 임마? 네 말을 저씨. 대표님. 왜? 생각 조태용 대표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조 대표 연락도 없이 오고 그래. 내 방으로 모셔.
김 대표님이 아니라 강 대표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알았어. 가, 가. 씨. 맛은 진짜 간단해요. 그 뭐죠? 뒷담화? 다 모여서 버스에 뒷담화하나 봐요. 어. 그런 거 맞지? 그럼 가가지고 앞담화를 졸라 해줘야지. 네. 아, 크레이지 피플. 야, 지금 저기 강 대표하고 이사하고 같이 들어간 사람 누구야? 아, 그게 그 로이어. 아, 변호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노인네 잘 감시하라 그랬잖아.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서 가서 들었죠. 뭐래? 막 어려운 말 막 하던데. 약과? 약과. 정관 수술. 정관. 막 약관이랑 정관 개정이겠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배워가지고. 마산대 배웠지? 야 이 자식아. 하여튼 잘 감시해. 어? 잘 봤어. 아, 회사에다 뭔 짓을 하려는 거야 정말. 나가! 오케이, 봤어. 저기요. 어? 일찍 오셨네요? 예, 네, 일찍 왔어요. 내 방에서 뭐 하세요? 여기가 뭐 휴게실이에요? 맛 없으니까 그런 거죠. 소파도 편하고. 편하고, 막. 여자가 여기 누워있으니까 남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해 보거든요? 또 그 얘기 여자가요. 시끄러워. 가가지고 빨리 실장도 불러. 강옥자 대표 모르게 조용히 불러라. 어? 아까 강옥자 대표도 오자마자 실장님들 불러서 미팅 하시던데요? 뭐? 아이씨. 야, 너 빨리 나가서 실장 불러. 빨리 다 찾아. 야, 어떻게 됐어? 왜 안 오냐? 다들 스케줄 때문에 밤 늦게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새끼들이 평상시에는 사무실에서 게임만 치거든. 필요할 땐 없어요. 그래갖고 너는 잘한다. 이거 봐. 어? 여자가 이 팔에다 문신이나 하고. 뭐냐 이게? 진짜 자꾸 그런 말 할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남자는 다 괜찮아요? 진짜 잘못된 젠더롤이에요. 아, 그러면 뭐 좀 가리든가. 어? 여기 회사에 뭐 손님들 올 때마다 네가 남잔지 여잔지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하느라고 입이 다 아파요. 그러려면 여기다 여자라고 써, 여자라고. 아이, 정말. 조태영 대표님? 뭐? 너 꼼짝마. 너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잡히면 너 죽었다, 너. 가만히 있어봐. 대표님, 미팅 다 끝난 거죠? 저도 가도 돼요? 강옥자 대표 퇴근했냐? 네, 아까 퇴근하셨어요. 네? 아, 제가 아까 뭘 줬는데요. 야,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 돼. 에이, 정말. 이거 말려야 되는데. 여기 이름 붙여준 배우들도 다 대표님 따라가나요? 당근이지만 확인했다. 나 나갈 때 다 데리고 나갈 거다. 누가 누굴 쫓아내? 어? 제발 있어달라고 그냥 싹싹 빌 거다, 그 노인네. 어? 태훈아. 오케이, 버스. 왜? 버스, 어디세요? 계속 전화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뭐? 뭐야? 내려놔! 뭐 하는 거냐? 강 대표가 방 정리하라고 했는데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마. 여보세요, 어디입니까? 내 방이다, 왜? 잠깐 좀 봅시다. 회의실에 잠깐 봅시다. 어린 놈이 오라가라야? 그냥 좀 봅시다 좀! 뭐?
저요? 같이 갈게요. 진짜? 아, 됐어요. 좀 무자식이 확. 대표님은 맨날 저한테 여자가 어쩌다고 하고 욕도 하고 막말도 하고 뭐 다시는 뭐 안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못해. 내 입이야. 네? 대신 내가 그런 말 했을 때 바로 사과한다. 됐냐? 오케이. 뛰어. 빠스. 얘가 제일 똑똑해. 외국물 먹고 와서 그런지 얘가 생각이 다 열려있잖아, 이것들아. 가자. 좀만 쉬어, 걸어둬. 좀만. 하여튼 너희들, 어? 그 할망구 밑에서 잘 되나 보자. 나 없는 회사 쫄딱 망할 거야, 이씨. 다 노숙자 될 거다. 네. 디바스, 우리 이제 어디 가요? 랄마 타. 네. 저, 대표님. 뭐, 마음이 변했냐? 뭐 따라오게? 아니요. 아니, 차는 반납하셔야 되는데. 너 차 가져왔냐?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거 가져가려고 한다, 왜? 더럽게 안 바뀌네. 타요. 뭐야, 이거? 어디로 타는 거야? 일로 타는 거야? 왔어요. 내리세요. 이 옛날에는 되게 25도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18도가 되면서 두 병 마셔야 될 거를 세 병 마셔야 된다 이거야. 이게 도둑놈들이 아니야. 얘가 회사에도 도둑놈들이고 밖에도 다 도둑놈들이야. 18도로 18놈들이야 다. 다 놈들이야. 술 사고 마시고 진짜. 빠스. 세 병 마셨잖아. 집 왔다고요.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막 먹고 하는 걸 보면 모르냐? 도둑놈들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어? 아이씨, 진짜. 진짜. 뭐마 진짜? 이 자식 외국은 먹고 하고 넌 유교 사상이 없어. 어? 옛날에 막 그런 말 사수한테 해봐. 바로 그냥 조인트 까이는 거. 뭐.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사람들에게 두 병 먹으러 세 병 팔게 해? 지겹다. 빠스. 야. 너는 내가 오늘 회사 잘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는 좀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냐? 뭐? 넌 내가 걱정도 안 돼? 봤어. 뭘 걱정이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능력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기뻐. 봤어. 그거 항상 말했잖아요. 불알 값을 해라. 우리 그냥 프레값스 합시다. 야, 조용히. 하여튼 나쁜 말만 배워가지고 내가 너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해. 나 갈 거야, 집에. 우리 집이야. 갈 거야. 아, 그래. 감사합니다. 벌써 보여줘. 야, 너 내일 보자. 가. 네. 해봤어. 우리 둘이서 끝장내요. 조심서 운전해. 네. 가, 뭐야, 가. 가. 바이. 바이. 아, 근데 진짜 웬일이세요?
돼지 비계살 취급할 때는 언제고. 아유, 제가 언제 그랬어요, 또. 그랬어요. 그랬죠. 이 비싼 양지고기가 아니고 잡고기 취급하셨잖아요. 저 이거 좀 내려놓고 얘기하세요. 아니, 분위기 살벌해 지금. 왜 그래요? 에이, 정말. 오갱갑에서 잘 나가실 땐 쳐다도 안 보더니. 제가 지금서부터는 꽃등심 케어해드릴게. 그러니까 대학하시고 저랑 같이 하시죠. 아, 연기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그럼 부엌 그만하시고. 이거 제일 비싼 고기 가져다가 24시간 구워야지 제대로 진 고기 나온다고. 아주 손이 많이 가. 나도 아주 손이 많이 가. 지난 작품에 우러나오는 연기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연기 정말 잘하시잖아요. 또래 연기자 중에서는 이제 탑입니다. 안 그러냐? 처음 보는데. 뭐야? 아니, 아니, 얘, 얘 외국 갔다 살다 와서 아무것도 몰라. 강동건, 정우성도 몰라요, 얘는. 또 아닌데. 야! 너는 왜 그래, 넌? 그러니까 형님, 계약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하시죠. 네? 어떻게 해줄 건데? 돈은 있냐? 옥자 누님한테 쫓겨났다더니 빈털터리로 나온 거 아니야? 쫓겨나긴 누가 쫓겨나요? 내 발로 나왔구만은. 뭐 이상한 소문을 들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쫓겨나는 거 맞잖아요. 가만 있어, 너는. 죄송합니다. 저 잠시만요. 네. 아, 조 대표님 웬일이세요? 저기, 아니 그래서 뭐.